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 그리고 훨씬 나이가 적은 남자. 오, 궁금하다. 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적은 분한테는 어떤 젊은 기를 받는 좋은 것 같고, 에너지, 에너지가. 에너지가 나이 많은 분한테는 돈을 받나요? 뭘 받나요? 아니, 역할이잖아요, 역할. 기를 받고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 뭐 받아요? 귀염을 받겠죠. 그렇죠. 네. 사랑 일방적인 사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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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또 그 댄스 스포츠 하는 거 보니까 네. 거의 프로잖아요. 프로. 아, 네. 아, 네. 지금 말풍선에도 25년째 춤과 함께. 한국무용 전공을 했어요. 네. 그때 영화 네. 생활의 발견에서 무반주 댄스 춤. 네 맞아요. 그때 진짜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네. 너무 정말 좋았어요. 기억에 남거든요.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춤추고 노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는 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정말 머리에서 띵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라빠르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고 있죠. 예. 네, 있어요. 알고 있죠. 예. 네, 모니카 벨루. 잠깐만, 잠깐만요. 알아요? 어떤 영화예요? 왜냐면 우리 말을 설계했잖아요.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짧게, 짧게. 아는 척. 아, 무식덩어리로. 왜요? 한번은 걸릴 줄 알았어요. 아니, 모처럼 아는 영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세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제작 기간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아마. 네, 어렵게 나온 영화인데 근데 삶의 희노애락을 그래요. 아, 삶의 희노애락. 너무 그림이시라고. 모든 영화는 다 삶의 희노애락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춤으로 시켰던.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주연 배우? 주연 배우가 그때 납자루따 씨. 납자루따요? 모니카 벨루치. 모니카 벨루치가 뱅상팔에게 막 춤을 춰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맞아. 이제 기억났어요? 지금 기억났어요? 그때 무슨 도시에서 춤추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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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편의점 옆쪽에서. 편의점 옆쪽에서. 편의점 옆쪽에서. 강해서. 실제로 그 촬영할 때 말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 이렇게 춤을 춰준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방송 말고 실제로. 예. 아, 실제로 저는 저랑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다 춰줘요. 남자들이 무용한 여자와 연애하는 그런 어떤 로망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로망이 있어요. 어, 그럼요. 왜요? 있어요. 아, 로망이 있어요. 어, 그럼요. 왜요? 아니, 나만을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춤을 춰주니까. 한 명씩. 왜요? 왜? 왜? 뭐 이게 아니, 여기서 왜? 뭔가... 나만을 위해서 춤을 춰주니까. 그럼요. 그거죠. 너무 그거 이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거죠. 아, 그러면 무용하신 분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있어도 없어요. 왜 서로 마주 봐요? 아니, 두 분한테 공통 질문입니다. 네. 두 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질문. 아, 그래요? 전 제 여동생이 한국무용 전공해서 여동생이 이렇게 춤추는 걸 많이 봐서 야, 제일 나름대로 또 애틋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동생 친구들하고 그렇게 서먹서먹하던데. 서먹서먹하죠. 좀. 춤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제 친구 B라는 그 지금 공부 제 친구는 아니 공부 뭐 열심히 하고 있나 정지훈 그냥 그 동갑내기 B. 예. 그 동갑내기 B 같은 경우도 그 제 LP 오디션 당시 춤을 4시간 이상 췄대요. 오디션 보는데 그 절실함을 보여주려고. 예, 그리고 지금 궁금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방송 보고 있겠네요. 예, 예 지금 뭐 보고 있... 네. 아니야? 스포츠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저도 몰랐던 거는 제가 무대 올라가면 좀 이렇게 업되는 것 같아요. 약간 막 흥분하는 것 같아요. 흥이 더 이렇게 살아서. 저희 파트너가 힘들어해요. 왜냐면 올라가면 자꾸 다른 춤을 춘다고. 다른 춤을 추고 맞춰야 되는데. 네, 다른 춤 추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노래를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틀린 적이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보고 싶다는 생각이